명절을 앞둔 지난 토요일 오후 평화시장과 황금시장 일대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미래포럼 회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와 주변 식당 이용하기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송원석 국회의원, 김충석 김천시장, 나기보 도의원, 이복상, 전계숙 시의원을 비롯한 50여 명 미래포럼 회원들이 참여하여 미리 준비한 김천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제수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참석한 미래포럼 회원들은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소상인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서로 지치고 힘들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